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오늘의 첫 번째 사연으로 갑니다. 이익종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소개된 이익종입니다. 아, 뭔가 여유가 느껴져요. 네. 저번에 소개된. 네. 나 알죠? 이런. 나 알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나야, 익종이. 네. 재밌는 사연이 생각나 다시 적어봅니다. 저는 20살에 대학 입학을 계기로 상경한 타입의 남자입니다. 대학교 1학년, 20살, 남자. 이 세 개의 단어만 들어도 무슨 멍청한 이야기일지 상상이 가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는 요즘 이 그 20살에, 성별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밝혀냈고요, 저희가. 일단 다 바보다. 아직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 추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대학교 1학년 시절, 여느 친구들이 다 하는 미팅이라는 계기로 마음에 드는 여학생분을 만났습니다. 여느 친구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다니 오만하시군요, 이익종 씨. 네. 물론 저는 네 친구가 아닙니다만. 전화번호를 받았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을 생성해야 했기에. 네. 저는 그분께 영화표가 공짜로 생겨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냐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아마 그분도 거짓말인지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영화표가 공짜로 생겼다. 네. 아, 참 고전적인 방식, 참 워딩 자체가. 에. 영화표가 생겼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요즘 표가 없지 않나요? 무슨 그 저 종잡하는 곳에서 이렇게 영화표 씨를 사와가지고 키운 양 영화표가 생겼다고 말해요. 아까 그 뭐 사연을 적는다는 표현도 이제는 사라질 거지만은 영화표가 생겼다. 영화표가 전송됐어. 뭐 약간 이렇게. 아 그러네요. 네, 영화표를 네. 공짜로 다운로드 받았다. 그렇죠. 아마 그분도 거짓말인지는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요. 만남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네. 썸 탈까 말까 하는 때는 이 만남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는 아직도 공짜 영화 티켓을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몰라요. 근데 늙어보니까요. 영화사의 친구가 필요한 사람 말하라고 하긴 하더군요. 그렇죠. 저희는 네. 영화사의 친구가 있죠. 네. 늙으면 영화사 친구 하나쯤 다 생겨요. 그때 당시에 그게 매너일 거라 생각하며 그분이 사는 곳 가까운 곳으로 극장을 선택했는데 명동역이었습니다. 네. 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께 시간과 위치를 알려드리고 만났습니다. 영화 시작 30분 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팝콘을 드실 거냐 아니면 뭐라도 마실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영화 볼 때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대화인데 이 프릭션 장난 아니죠? 그분은 당신이 싫다고 하셨습니까? 너무 일찍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가끔 살면서 그런 얘기를 저는 원래 안 해요.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원래 반찬 안 먹어요.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원래요? 깊게 물고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으로서 차단하는 어떤 그렇죠. 단어 선택들이 그 문장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거절의 의미라는 것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20대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생각, 정말 원래 반찬을 안 먹는구나, 뭐. 쌀밥이 좋은가 봐. 그래서 자기도 네. 집에 가서 밥만 먹어보고. 가능하겠네. 당신과 젓가락을 섞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전 원래 뭐뭐해, 원래 뭐뭐해를 그렇죠. 잘 살펴보면은 어떤 네. 그 욕망과 어떤 네. 그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원래라는 단어를 그죠. 잘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그 아이실이나 뭐 요파 씨의 뭐 게스트를 섭외했어. 그런데 그 게스트로 나와주시려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분이 저는 원래 그 마포구에서는 방송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알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걷다 대고 예. 원래 마포구에선 방송 녹음 안 하나? 이러고 한참을 고민한다. 사람들은 참 다양해. 이러면서 이것이 20살이다. 네. 하지만 그분께 잘 보여야 한다는 과욕으로 그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팝콘 괄호 열고 L 우회사 에이드 괄호 열고 콜라보다는 고급인 것 같아서 괄호 닫고를 샀습니다. 네. 에이드가 콜라보다 비쌀 수 있는 근거는 그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지요. 비용을. 에이드는 그거 하나에 기대잖아요. 약간 비타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다. 네. 네. 잘 기억나진 않는데 싫어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표정을 지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잘 기억을 못하고 있죠. 네. 아니,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니까요. 영화 시간이 다다를 쯤 영화 티켓을 뽑아 상영관층에 올라갔고 티켓을 일하시는 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일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시는 분. 예매하신 표가 여기 영화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여기 명동점 CGV 아니에요? 여기는 명동역점 CGV입니다. 명동에는 CGV가 두 개입니다. 예매하신 표는 명동점 CGV입니다. 우리 팀이 작년에 그 대전 가서 경험했죠. 네. 서대전 내거리역. 서대전 역 내거리. 서대전 내거리. 이어진 세 개의 정류장. 저는 순간 이 무슨 말장난인가? 아니 어떻게 CGV가 두 개? 아니 두 개가 말이 되나? 인구 30만이 넘는 우리 동네도 CGV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동네라는 것은 이제 이분의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죠 살던 동네 이익종 씨의 고향 동네 네 CGV가 두 개 순간 봉쳤습니다. 저는 여자분을 잠시 쳐다보고는 다시 눈을 피했습니다. 집으로 도망 안 간 게 다행입니다. 순간 결정했습니다. 그 명동점 CGV로 가자! 그분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팝콘 라지와 에이드 두 잔을 들고 1층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주말이었고 명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이루고 물 흐르듯이 걸어가야 하는 명동에서 팝콘 라지와 에이드는 사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팝콘부터 잘못했죠.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압니다. 네. 이건 압니다. 이런 상황이 웃긴 건지 그래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위로의 웃음이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웃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 뒤로 어찌어찌 도착하여 영화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무슨 영화를 봤는지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그 뒤로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네, 이게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필생의 역작 메멘토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죠. 네, 사람들은 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그 뒤로는 잘 되지 않았으니 기억이 나질 않는 거겠죠. 그럼요. 그분께는 서툰 행동과 어린 생각으로 곤욕을 드렸던 게 다시 죄송하네요. 신박한 표현 나왔습니다. 좋아요. 곤욕을 드려. 수치심 이런 걸 주고. 막. 네. 예, 곤욕을 드리다니. 힘든 일이 있으실 때 한번 피식할 수 있는 작은 에피소드였으면 좋겠습니다. 명동은 CGV가 두 개니까 참고할 수 있는 생활 정보였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들도 서대전역 내거리에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맞아요. 이 CGV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겪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많이 네. 할 것 같긴 합니다.
요파씨가 하실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어 듣기 시작한 지 몇 년째인데 어떻게라도 보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승준님 팟캐스트도 당연히 잘 듣고 있지만 막을 내려 아쉽네요. 확실히 눈치는 아직도 없어요. 20살 된 지 한참 지나셨을 것 같은데, 이익종 씨. 네. 네. 아, 전반적으로?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악의 없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말 보세요. 다음 계획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넘겨짚지 않아요. 네. 아, 일단은, 무조건, 화이팅을 외치는. 또 뭐 하나 보자! 라고 밝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 근데, 네. 그러게요. 이 분의 전반적인 말들이 보면은, 아직까지, 너무, 스스로가 어떤 착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보니까. 따뜻한 네.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해맑은. 해맑게 눈치가 없어요. 짱돌을 막 던지는. 아니, 전 이 문장이 참 명문, 요파 씨에게, 요파 씨 역사상 꽤나 좀, 남을 만한. 어떤 거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분께는 서툰 행동과 어린 생각으로 곤욕을 드렸던 게 다시 죄송하네요. 그 다음에 힘드신 일 있으실 때 한번 피식할 수 있는 작은 에피소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이 문장 참... 상당히 성격 보이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그죠? 문장이에요. 네. 정말 눈치가 없는 문장이에요. 엄청 해맑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힘드실 때 피식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용기다. 이분의 캐릭터는 마지막 문장이 드러납니다. 네. 너무 길어 여기서 줄입니다. 하나도 안 길거든요. 하나도 줄인 느낌도 없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했어. 길지는 않았어요. 네. 아 착하다. 네. 네. 그때는 이제 다른 분한테 곤욕을 드렸는데 나중에 본인이 곤욕을 많이 겪을까 걱정입니다. 네. 착해서. 네. 저희도 이익종 씨가 네. 힘드신 일 있으실 때 네. 이렇게 까대 저희 그렇게 까는 거를 그냥 까면 네. 한번 피식할 수 있길 네.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아 이익종 씨가 그 당시에 스무 살 때 이제 그 심녀 하고 안승준 군께 곤욕을 주었어요. 네. 아 다음 팟캐스트 뭐 하지?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